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새거다는 뭐예요? 그것은 새거다. 그렇죠. It is new. 그것은 새거다. It is new. 그것은 새거니? 뭐예요? 그것은 새거니? 그렇지. Is it new? 그러면 이 규칙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Okay. It is new. 그것은 새거다. 너의 전화기는 새거다. 그렇지. 'Your phone is new' 하면 되겠죠. 'it' 자리에다가 '그것' 자리에다가 너의 전화기는 새거다 하면 되니까 너의 전화기는 새거다. 'Your phone is new' 오케이. 그래서 너의 전화기는 새거니? 오케이. 그것은 새거니 말고요. 이 자리에다가 너의 전화기를 넣으면 되죠. 너의 전화기는 새거니? 오케이. 너의 전화기를 넣으면 된다니까. 그것 자리에다가 그것을 빼버리고 너의 전화기만 끼워 넣으면 돼요. 너의 전화기가 뭐죠? Your phone. 그러면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니? 하고 싶으면 Is your phone new? 그렇죠. Is your phone new?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쓰죠? 아니, 그것은 새 것이 아니고 낡았어. No, it is not you. 그렇지. No, it is not new. 그다음, It is old. it is old.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알지. My phone 대신 왔죠. 너의 전화기 새 거니? 그랬는데 아니, 나의 전화기는 My phone is not new야. My phone is old. 내 폰은 오래됐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몇 살이니? 그렇지. How old are you? 하면 되죠.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난 8살이야. 그렇지. I'm 8 years old. 그렇지. I am 8 years old. 뭐라고요? Ears. 8 years. 그렇죠. I'm 8 years old. 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묻지 않는 말.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그렇지. Your parent.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들, your parents is 어? Your parents is 헤이, 여기는 뭔가 조금 잘못됐어. Your parents is young은 해리야, 뭔가 잘못됐어. Your parents 여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물어놨지, 그치?
Your parents는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죠? 일단 부모님들 한 명은 아니잖아, 그치? 두 분양이죠. 그쵸? 그러니까 he, she, it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치? 그러면 안 만들어봤자 he, she, it은 아니고 뭐로 바꿀 수 있죠? Your parents는? Or 오케이, 일단 your parents는 안 만들어봤자 뭐니까? they죠, they. 그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가 아니고 뭐예요? they. 그렇지, 여기에 i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그렇지, your parents are young.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Are 그렇지, are your parents young?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 만들어봤자 they니까 지금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냐? Are they young? 하는 거하고 같은 규칙. They are young을 are they young? Your parents are young을 are your parents young? 이렇게 묻는 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뭐 your parents 이런 거안 만들어봤자 해가지고 쓰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들은 젊지 않고 나이가 드셨어. No. Yeah. 그렇지. No, they are not young. 그리고 they are old. 그렇지.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나의 부모님들 대신 왔죠? 너의 부모님들 젊으시니? 아니, 그들은 젊지 않고 나이가 들었어. 나의 부모님들 대신 왔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다? My parents 대신 왔죠. My parents are not young, my parents are o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다부터 만들겠죠. 그는 날씬하다. 그렇지. He 그렇지. 그렇지. 와우. 그래, 날씬하다. He is thin. 묻는 말만 바꾸면 되겠네. 그는 날씬하니? 그렇죠. Is it thin? Is he thin?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고, 날씬해, 그는 뚱뚱하지 않아. Yes, he 그렇지. No, I come. Yes, he is not fat. Yes, he is not f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뚱뚱한 것도 짜증나는데 왜 뚱뚱하냐 그러네요. 자, 너는 뚱뚱한 누가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니라고 묻는 거 말고요. 너는 뚱뚱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뚱뚱하다. 그렇지, you are fat. 오케이,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들어서 이제 써먹을 거야. 너는 뚱뚱하니? Are you fat? 그렇죠, 이제 완성시키자. 너는 왜 뚱뚱하니? Why 그렇지, why are you fat? are you fat?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Cause I eat a lot.'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 'Because I eat a lot.'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Because I eat a lot. 오케이, 오, 해리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는데, 짱짱짱 최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리는 이제 학원 언제쯤부터 올수 있어?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랑 얘기 안 해봤어.
오케이. 이제 오는 학생들도 점점 많기 때문에 이제 와도 될것 같아. 알겠어요? 예. 뭐 아직 온라인 수업 좀더 해도 되고요. 오케이. 오늘 수고했고요. 수요일에 봐요. 안녕. 수고했어요.